안녕하세요. 꽃교경제 아나운서 오수연입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부 황성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이 정말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데요. 가을 하면 저는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 옆에서 남학생들의 소리를 그냥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정말 대단했어요. 혹시 자랑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체육 잘할 때 초등학교 때 엄청 건강했거든요. 근데 달리기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하니까 그렇게 답답해하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풍 가서 오수연 아나운서 같은 예쁜 여학생들을 쫓아놨던 기억이 가장 낫습니다. 어머어머, 박사님 제 눈빛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혹시 스토커 아니셨나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가을 소풍 때 도시락을 먹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맞아요. 야외에서 이렇게 도시락 먹으면 정말 맛있었는데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눠본 것 중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힌트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꽃기호 경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바라 이슈에서는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TV에서 맛집이나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늘면서 외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밥하기 귀찮을 때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외식을 하게 되는데요. 외식 횟수도 전보다 좀 많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증가는 추세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는 외식 횟수가 월 평균 12.5회였는데 2015년에는 14.8회로 증가했습니다. 주로 배달이나 포장을 통한 외식 횟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외식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외식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미각 노마드, 푸드텍, 나홀로 다이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단어들이 생소한데요. 미각 노마드는 미각과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의 합성어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TV에 소개된 맛집과 SNS의 음식 사진 공유를 통해서 미각 노마드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뭐 TV에서 나온 맛집이라던가 아니면 블로그를 찾아서 맛집 찾아다니는데 그렇다면 저도 미각 노마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오 아나운서 같은 미각 노마드족은 음식을 통해 일상 속에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바일로 맛집을 검색하고 맛집을 위해서라면 먼 거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맛있으면 아낌없이 지갑을 열죠. 네, 맞아요. 저도 공감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뭐 푸드테크는 핀테크처럼 음식과 ICT가 접목된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비슷한데요. 푸드테크는 푸드와 테크놀로지 합성어로 모바일과 ICT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외식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주문하면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매장에 주문이 들어가서 주문한 커피를 받아오면 됩니다. 최근에 이용자가 많은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배달 앱도 푸드테크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홀로 다이닝은 혼밥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나운서님께서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런가요? 꽃기호 경제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느는 것 같아요. 네. 혼자서 밥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식사를 하는 외식 소비자를 지칭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의 혼밥 비율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1인용 식당,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이용하는 편도적이 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과 함께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크게는 맛집, ICT, 1인 가구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이런 외식 문화에, 외식 트렌드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 자바라 이슈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나홀로 다이닝 중에서 편도족이라는 말도 등장하기도 했는데 오늘 시선의 선택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박사님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경기 불황의 장기화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편의점 도시락 열풍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맛과 영양을 갖춘 한 끼 식사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네, 실속과 편의를 따지자면 도시락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도 있는데 왜 굳이 편의점 도시락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편의점의 도시락의 접근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도시락 전문점은 전국적으로 약 2천 개 정도지만 편의점은 약 3만 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생활 주변 곳곳에 있고 또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24시간 구매가 가능한 곳입니다. 네, 앞서서 편의점이 3만 개 육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편의점 도시락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업계 추산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2014년에는 2천억 시장이었는데 2016년에는 5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별로 살펴보면 C는 올해 6월까지 약 308% 증가했고요. GS25는 5월까지 180%, 세븐일레븐은 4월까지 154%가 성장했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그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편의점 업계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나요? 인기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운 스타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CU는 백종원 도시락 이름을 내걸어 집밥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GS25는 국민 어머니라 불리는 김혜자 씨를 내세워 푸짐한 반찬 구성으로 혜자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세븐일레븐은 발랄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걸그룹 가수 해리를 모델로 해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 마케팅 말고 뭐 다른 전략은 없습니까? 프리미엄 전략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3,000원 미만의 저렴한 도시락이 잘 팔렸다면 지금은 3,500원 이상의 프리미엄 도시락이 전체 매출의 5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한 끼를 때운다는 개념보다 맛과 영양 그리고 포만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식사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전략이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기호에 발맞추기 위해서 편의점 업계가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편의점 도시락의 무한한 변신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초기에 편의점 도시락이 일본식 도시락을 따라한 덮밥육 중심이었다면 지난해부터는 반찬을 최대 11개까지 늘리면서 정찬식의 도시락으로 진화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찌개나 국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GS25에서 부대찌개 도시락을 내놓자마자 출시 한 달 만에 4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찌개나 국을 앞세워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공략해서 도시락 시장을 더 확대하려는 업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농협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식재료의 양을 생각해 봤을 때 편의점은 농협에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CU가 작년에 구입한 쌀의 양이 5,500톤이라고 합니다. 80kg짜리 가마로 따지면 약 7만 가마에 해당되는 양인데요. 올해에는 작년 구입 쌀의 두 배인 11,5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은 쌀 판매에 좋은 수요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쌀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생각했었을 때 다른 농축산물에 좋은 수요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시장에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농업유통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배추 가격이 급상승했는데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을 배추의 생육 상태가 양호해 본격 김장철인 11월에서 12월 수급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자재 유통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상그룹이 외식사업 부문을 자회사인 대상 베스트코에 양도하며 그룹 내 식자재 사업을 재편했습니다.
식자재 유통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대기업들의 투자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농협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꽃게오경제 농업유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꽃게오경제 방송 시청 후 농협방송 카카오톡으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신간 도서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꼭이요.